사실 안 돼. 굉장히 저한테 웃으면서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. 너 미대 다닌다 그랬냐? 예. 그냥 미술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. 저 연기가 꼭 하고 싶습니다. 아 그런 얘기 들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. 아 내가 이게 아닌데 진짜 너무 하고 싶은 더. 아닙니다 감독님. 아니야. 너는 미술이 맞는 거야. 아닙니다. 맞아. 아닙니다. 맞아. 계속 하고 그날 아마 진짜 나 펑펑 온 것 같아. 아 그래요. 눈물이 나더라고 막. 집까지 계속 걸어가면서 혼자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. 그냥 걸어가는데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물이 계속 나서 펑펑 울었어. 계속 울면서 가니까 또 이제 집안에 오기가 생기잖아. 그래서 연기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한다는 친구네 집에 가서 야 나 좀 도와줘라. 내가 내일 이거 찍을 거 이거니까 나랑 대사 좀 맞춰주고 좀 가르쳐줘라. 난 도저히 못하겠다. 그래서 그 집에서 1분도 안 자고 밤을 한숨도 안 자고 연습만 했어. 한숨도 안 자고. 그리고 또 다음 아침 첫 신을 또 나가죠. 도곡동 저기 지하의 서점에. 서점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라고 있어서 제가 거기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첫 신이었으니까 한 8시 8시 시작해서 그거 끝나고 점심을 먹었으니까 제가 밤을 진짜 1분도 안 자고 대본을 몇백 번 봤는지도 모르겠어요. 너무 많이 봤는데 아 졸려서 안 되겠더라고. 이게 정신이 없고 너무 이게 아무런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요. 의사가 생각 안 나요? 잠을 하나도 안 잤더니 안 잘렸어요? 네? 아니요 그래서 그때가 7회였는데 제가 25회까지 대사가 없었으니까 너무 크게 웃는다. 어떻게 또 소리 한번 질러? 그래야지. 25회까지는 맨 뒤에 항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스토리를 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사가 없구나. 그리고 뭐 없어요. 지문만 써 있어요. 대사는 없고 우수에 찬 눈빛으로 운동장을 바라보는 점점점. 왜냐면 난 탁 이러고 운동장 그냥 이러고 있죠. 잠깐만 25회까지 대사가 단답형밖에 없었어요. 근데 25회 동안 그렇게 자숙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익숙해지더라고. 이제 사람들하고 편안하고 좀 편해졌어요. 그래서 25회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는 다시 저한테 이제 주인공 차례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때는 좀 그냥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무난하게.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은 시간에 이제 또 청소년 드라마가 하는데 이제 다른 감독님이 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꼭 하자고 이렇게 은희야 어떻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출연료도 10만 원 올려주고 와. 했는데 25대 참 큰 기회가 진짜 찾아왔던 것 같아요. 공개 오디션을 했는데 제가 된 거예요. 제가 드라마예요? 네 아역이었어요. 아역. 어떤 작품? 25세 제가 아역 오디션을 보였어요. 진짜 쓰레기. 아니야. 청소년 드라마 전문 배우였는데. 아무튼 오디션을 봐서 됐는데 촬영 한 며칠 남겨놓고까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. 무슨 작품이었습니까? 그때 올인. 네. 아마 내가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올인의 아마 관계자분들은 지금 그러실 수도 있어요. 야 이제 그만 좀 해라. 이거 몇 년째 얘기하냐 너? 아우 저거 진짜 지독한 놈.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어디 가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해도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이 내 열정에 진짜 여기 찬물이 내 가슴속에 잊을 수가 없어. 내가 이거 촬영이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. 처음 이제 첫 촬영 날 연락이 없더라고. 연락이 없는데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님이 뭐 이 작품은 너랑은 뭐 안 맞는 것 같다. 뭐 그러니까 그냥 알겠습니다. 진짜 그 약간 진짜 충격을 받았어. 나는 25이 그렇게 어린 나이는 뭐 아니었지만 나는 참 어렸던 것 같아요.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. 근데 그래서 그냥 군대를 가버렸어요. 저는 이등병 때인가 이렇게 하고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그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. 고참들이 이렇게 이게 뭐랄까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하잖아. 왜? 왜일까?
내가 왜 떨어졌을까? 왜 연락을 안 해줬을까?